1일 금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29일 의료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북도 의사회와 치과 의사회, 의료비 후불제 협약 병원 소속 의료계 전문가들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경북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가 지난달 25일 2023년 정기총회 및 경치내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이재모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 박태근 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경북치대 동문들은 다가올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조과 학교실 윤정호 교수가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교육 신진연구자 통합 심포지엄에서 올해 신설된 엑셀 세라퓨틱스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교수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임상치료법을 발굴,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북치과의사신협이 지난달 25일 사랑의 후원금 200만 원을 한국예문화원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전북치과의사 남성합창단 무지카 덴탈레의 정기 연주회를 기념해 전북치과의사신협과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며 후원금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피아노 5중주단 사랑나무 앙상블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여수 스마일치과의원 김정은 원장의 시 북극 항로가 시전문 문학계간지 애지가 시상하는 제10회 애지 문학작품상 15분 수상작으로 지난달 29일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북극 항로에 대해 생애 운명론적인 지향점을 극복이라는 의지의 여정으로 은유화한 수작이라고 평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펼치고 있는 노인 구강 보건 정책이 경인일보가 주관하는 2023 경인 히트 상품 지자체 부문 대상을 지난달 25일 수상했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체계적 구강 의료복지 강화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 나래 출판사가 와타나베 전문가 치간세정요법,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의염 관리를 위한 숙주 면역 강화요법 도서를 지난달 25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질병 중심 치약이 아니라 건강 유지, 증진 치약을 목표로 와타나베 치간세정요법의 근거인 숙주 면역 강화 이론을 다루는 도서입니다. 춘천 예치과 의료봉사단 나비체가 지난달 29일 도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나비체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치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해왔습니다. 장미성 휴면치과의원 원장이 지난달 25일 2023 제9회 전라북도 인물대상 의료복지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 원장은 지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전주시와 전북치과의사회의 이사와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구강 보건 향상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대전 동구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아이 구강관리 재테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구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박의조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이 지난달 28일 광주 365 치과와 의료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365 치과는 고려인 마을과 협약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효율적인 진료는 물론 의료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없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 안티에이징 학회가 주관하는 제6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와 지역 병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 강사 70여 명의 강의와 의료기술 연수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너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제너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0,000?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